지수는 약간 반등이 올 수 있는 차트 정도. 아주 좋은 안정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조금 위태하지만 여기서 한 2650, 2700만 잘 버텨주면 재상승이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우리 주식 투자에서 되게 답답할 때가 많을 거예요. 내가 지금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앞이 안 보이죠. 앞이 안 보여도 최근 각종 SNS에 이정현 세무사님을 사칭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밸런스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리딩방을 운영하지 않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 대표님! 라이씨 왔어요. 네, 대표님! 뭐하고 계세요? 아, 우리 오랜만에 또 유튜브를 해서 오늘 장이 어때 끝나는지 잘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아마 목요일까지 했었을 테니까 2, 3일 마감 못한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날은 타 유튜버 채널 가느라고 더 못했었고, 근데 지난주 금요일날 사실 변동이 굉장히 컸었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아랫꼬리가 마이너스 3% 이상이었으니까 굉장히 좀 장중 공포가 컸던 그런 금요일이었고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월요일날 어제였죠. 어제 그래도 양선 상승 마감을 하면서 좀 지수가 안정됐고 오늘은 살짝 조정받은, 그래서 어제와 오늘 정도가 정상적이고 지난주 금요일날 3% 이상 하락했을 땐 또 다들 아마 멘붕이 왔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이 안 좋을 땐 여러분들이 이겨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 안 좋을 때 공부하는 게 제일 효과는 커요. 제가 그 배우님 중에서 윤여정 배우님 있잖아요. 되게 오래된 프로그램인데 무릎팍 도사라고 그 강호동 씨가 이렇게 MC 보면서 했던 그 프로에서 윤여정 배우님한테 연기를 되게 잘 하시는데 어떨 때 특히 연기가 잘 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하셨습니다. 배고플 때 연기가 잘 된다고. 이렇게 살면서 와, 저 말은 너무 멋진 말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는데요. 요즘 건망증이 심해져서 기억하는 말이 몇 개 없습니다. 10개에서 20개 남짓? 에 들어가는 멘트예요. 제가 좋아하는 김성근 감독이 돈 받으면 프로다랑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제가 원래 자본주의에 최적화된 사람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돈이 꼭 필요한 사회니까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고 또 돈 벌려면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배고플 땐 더 일이 잘 되고 돈 받으면 프로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이런 문구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요즘 장이 좀 어수선합니다. 거래소 지수가 2780까지 갔다가 지금 2600 이제 간신히 회복했거든요. 어제 오늘. 그래서 2800에서 2600까지 거의 200포인트의 진폭으로 지금 하락이 나온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밸런스드 아카데미에서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그냥 지금 프로그램을 다다다닥 갖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뭐뭐 강의가 준비되어 있죠, 라이씨? 일단 가장 빨리 오는 강의가 4월 27일 몽당년 필름의 매수 매도 타이밍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화면에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고정 댓글에도 이렇게 링크를 넣어주실 건데요. 방금 말씀드린 날짜에 몽당년 필름의 특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 다음 이제 특강 준비하고, 근데 아직 제 특강은 시기가 많이 남긴 했는데 이번 특강은 사실은 제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강의 중에 부산 특집이에요. 제가 1년에 평균적으로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부산에 갑니다. 그래서 올해 첫 부산 강연회고요. 근데 이번에는 부산 강연회를 그 부산의 롯데백화점하고 협업을 해서 롯데백화점의 강의장에서 강의를 하고, 그래서 링크나 접수도 롯데백화점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정 댓글에 한번 또 보시면은 이렇게 가격이랑 장소가 다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 중에 이렇게 참석 가능한 등급이 왕개미님이잖아요. 왕개미님들은 다음 부산 영상은 볼 수 있게, 왜냐면 부산까지 와서 참석하시기 굉장히 힘드실 거 아니에요. 차비가 막 1-20만 원이 들 테니까. 그래서 다음 달 영상은 왕개미님들도 보실 수 있게, 당연히 슈퍼개미 패밀리는 당연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진짜베이 강의가 하나 남아있네요. 제가 사실은 밸런스드 아카데미를 하면서 나중에 정말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제가 이런 교육을 회사를 접는다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 회사를 잘 갈고 닦으면 지금 몽당연필님이 저를 따라서 강의를 하고 하듯이 유튜브도 하고 강의도 하듯이 또 어떤 우리 좋은 젊은 연구원들이 계속 하면 되니까 회사가 없어질 확률은 전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제가 교육을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떠났을 때 뭐 유튜브도 생각나고 뭐 많은 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강연에도 생각나겠지만 사실은 제가 가장 애정을 쏟고 좀
프로그램화 시켰던 거는 부자 학교를 1기부터 7기까지 그리고 100억 대학을 지금 1기부터 3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 학교 7기, 100억 대학 3기면 총 10기예요. 10기 동안 이 공부를 계속 가르치고 프로그램을 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계속 그걸 해내는 이유는 일회성으로 유튜브를 보시거나 뭐 한 달에 한번 강연회를 오시는 것도 좋지만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만들고 체계적인 공부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100억 대학 4기를 신규 모집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커리큘럼 잘 읽어보시고 난 진짜 제대로 한번 배우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지원하세요. 공부 안 하실 분들은 지원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자, 오늘 1억으로 2억 만들기가 참 쉽지 않네요. 1억으로 회복하기도 쉽지 않네요. 지금 한 달에 조금 넘은 시간이 지났는데 좀 이렇게 한 방씩 크게 맞으면서 또 며칠 전에 금요일날 급락할 때 또 한 방 맞고 막 이렇게 하면서 거의 뭐 1억 가까이 갔다가 한 방 맞고 해서 지금 다시 9,700 정도 와 있어요. 그래서 늘 저는 꿈꾸는 성실한 이세무사인데 이번 주에 좀 수목금 100만원씩 회복해서 금요일 안에 1억을 회복해야지라고 오늘 또 결심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지수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800에서 2600까지 밀린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수가 안정을 찾으면서 1억 회복하고 1억 1000, 1억 2000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고점 대비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월봉으로 봐도 많이 빠진 것 같아도 월봉상으로 한 5% 정도의 하락이 있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월봉상으로 좀 더 큰 하락이 있죠. 코스닥은 한 6.6% 정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좀 걸려있는 느낌인데 중장기 평선은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이 이란 폭격했어 뭐 그 날부터 좀 안정을 찾는 느낌. 그래서 만약에 그때 붕괴가 됐다면 진짜 굉장히 큰 위기 뭐 2500, 2400 위기가 있었는데 그 위기까지는 안 갔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수는 아주 좋진 않지만 약간 반등이 올 수 있는 차트 정도 아주 좋은 안정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조금 위태하지만 여기서 한 2650, 2700만 잘 버텨주면 재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왜냐하면 전저점을 계속 안 깨고 있고 중장기 이평선을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코스피 200에서 삼성전자. 지금 반도체의 1등 대장인 삼성전자는 거의 상승했던 거 원위치를 했습니다. 86,000원에서 75,000원까지 원위치를 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한 19만원에서 17만원.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모두 조정이 꽤 깊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업체 전체적인 특히나 1등 대장주인 엔비디아조차도 지난주 금요일날 사실 10%가 빠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는 또 반등을 좀 줬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의 좀 변동성 확대 구간 그런데 이제 그 변동성 확대 구간이 좀 잦아들고 있는 느낌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반도체 업종들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거래소가 잘 버텼던 이유를 하나만 된다면 밸류업 관련주들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주 그리고 지주사 이런 애들이 어제도 오늘도 좋았고요. 오늘 거래소에서 업종으로 하나 더 꼽으라면 조선주를 들 수가 있어요. 하나오션,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이런 조선주들이 오늘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방산주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방산주에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룹주로 본다면 하나그룹주,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HD그룹주. HD그룹은 과거로 치면 현대중공업이에요. 그래서 현대중공업 그룹주, HD 현대일렉트릭,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지주에서 HD 현대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금융주의 강사를 말씀드렸죠. JB금융지주, BMK금융지주 등등의 금융주들, 삼성화재까지. 그리고 어제 방송을 못했지만 금요일 어제 또 움직임이 좋았던 애들 중에는 중국 관련주들이 있거든요.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다. 그래서 LG생활건강 2% 상승. 뭐 여기까지 보면은 코스피 200에서 움직임 좋았던 업종, 종목 언급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HD 그룹주, 하나 그룹주, 업종으로는 조선업종, 방산업종 정도라고 체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거래 대금 상위 종목 보시면 일단 삼성전자는 거래 대금은 1등이지만 주가가 좋지 않은 수준. SK하이닉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시장이 되게 소강 상태였어요. 그래서 최근의 시장의 특징은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변동 오르막 내리막 오르막 내리막. 근데 오늘은 약간 평지. 오르막 내리막 평지하니까 지난 주말에 등산 갔다 왔던 생각이 나네요.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 동안 울산에 갔다 왔습니다. 울산. 그래서 울산에 영남알프스라는 곳을 처음 가봤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전국 명산을 다니면서 좋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리 공부. 안 가본 곳을 가게 되니까 여기가 이런 곳이 있나 이런 곳이 있나. 지난번에도 1박 2일 동안 춘천, 광양 이쪽 가서 그거 등산을 했었고요. 또 이번 지난 토요일, 일요일도 울산에 있는 영남알프스라는 곳을 처음 가봤어요. 저는. 유럽에만 알프스가 있는 줄 알았는데 영남에도 알프스가 있더라고요. 영남 알프스에서 1000m 이상 되는 산이 두 개가 있는데 신불산, 가지산 이렇게 두 개를 산을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르막은 힘들고 또 내리막 갈 땐 좀 마음 편하고 등산은 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비가 왔었거든요. 우비 있고 결국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역경이 있고 난관이 있어도 하면 다 해요. 요번에 느꼈어요, 확실히. 그래도 또 비 오니까 올라가기 싫고 막 1박 2일이니까 둘째 날 또 술 한잔 먹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에 가고 싫고 한데 아유 그래도 왔으니까 가야지 뭐 이러면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정상에 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인생은 당연하고 우리 주식 투자에서 되게 답답할 때가 많을 거예요. 내가 지금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앞이 안 보이죠. 앞이 안 보여도 그냥 꾸역꾸역 그냥 해야지. 그러면 어느 순간 앞이 쫙 펼쳐지면서 좋은 경치가 펼쳐지면서 정상에 이르는 날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얘기를 왜 했지? 오르막 내리막 평지 뭐 이런 얘기 하다가 했죠. 지수 차트랑 우리 인생 굴곡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어쨌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요즘 좀 전체적으로 글로벌 전체 반도체가 안 좋고요. HD 현대 일렉트릭은 LS 일렉트릭하고 같이 미국의 전력 관련주들 이렇게 움직임이 있다고 하고 보시면 되고 LX 일렉트릭은 살짝 마이너스, HD 현대 일렉은 살짝 플러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움직인 게 현대차. 현대차는 어제도 좋았고 오늘도 플러스였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어제 오늘 이틀 연속 플러스. 현대차하고 기아가 이중적 성격이 있어요. 하나는 밸류업 관련주에 포함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자동차라는 게 원래는 성숙산업이죠. 성장산업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연료의 미래화인 2차전지 그리고 주행의 미래화인 자율주행 이런 게 엮이면서 자동차가 좀 성장산업으로 들어올 수가 있죠. 그래서 가치주이면서 성장주인. 가치주는 밸류업 관련주니까 가치주. 성장주는 2차전지와 자율주행 관련주니까 성장주. 이렇게 보신다면 매력도가 있죠, 사실은. 그 다음 한미반도체. 반도체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지금 좀 약간 찌그러져 있어서 같이 찌그러져 있는 애들이 많은데 한미반도체 1% 올랐고요. 하나옵션. 제가 좋아하진 않는 업종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조선주도 좋아하진 않는데 근데 저는 좋아하지 않는다고 아 오르지도 않아요 라고 거짓말하지 않아요. 왜? 차트는 그냥 팩트거든요. 올랐습니다. 차트 좋게 올라가고 있어요. 조선주 차트 좋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주, 밸류업 관련주들 요즘 움직임 좀 나왔고 한글과 컴퓨터까지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고요.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특징은 상한가가 없다는 거예요. 마감까지 상한가가 없는 날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탑 30이 8%. 이게 지수 급락일 땐 가능해요. 지수가 막 2%, 3%씩 빠질 땐 상한가가 없을 수도 있고 또는 탑 30이 뭐 8%, 7%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사실 지수가 급락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보합권이었어. 지수가 보합권이었는데 상한가가 없고 탑 30이 8%대라는 건 우리 투자 심리가 안 녹았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지금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속담을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진짜 근데 진짜 속담을 잘 만들었어. 저는 어렸을 때 자라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 이런 연상법으로 제가 주식을 하면서 연상법이라는 게 생긴 것 같아.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속담을 제가 막 머릿속에 상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소뚜껑처럼 생긴 거북이 등딱지 같은 그 자라를 한번 봤어. 근데 놀랐을 거 아니야. 안 놀란다고요? 저는 등산할 때 다람쥐만 봐도 놀랐는데. 이번에 등산할 때 제가 앞장서서 걸어간 적이 있는데 앞에서 다람쥐가 슉 지나가고 그러면 어마! 그 뒤에 사람들이 제가 뭐 굴러 떨어진 줄 알고 다들 뒤에서 대표님! 대표님! 했는데 다람쥐가 지나가는데 놀랍더라고.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게 앞에 슉 지나가면 놀라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자라를 보고 우리가 놀랬어요. 근데 소뚜껑이 자라 등딱지같이 생겼어. 그럼 소뚜껑을 보고 엄마야 자라야 하고 놀랄 수 있잖아. 그죠? 그게 지금의 우리 시기라고 주식시장에서. 지금 금요일날 하루에 3% 이상이 빠졌었고요. 아래꼬리를 만들긴 했지만 3% 이상 빠졌었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했네. 그럼 이란이 또 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막
막 진짜 4차 세계대전 또는 뭐 중동전쟁, 그러면 유가는 어떻게 될 것이며, 유가 뭐 $130, $140 얘기 나오고, 그러면 와, 이제 미국은 금리 인하는 커녕,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럼 유가가 그렇게 올라가고,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또 우리나라는 금리 못 올려, 절대로, 지금 상황에서.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뭐 어떻게 돼? 환율은 작살 나겠지. 지금 환율이 지금 1,400원이 아니라 1,500원, 1,600원 또 가고, 그럼 뭐 IMF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런 연상법상 엄청 놀라는 거죠, 금요일 날. 근데 월요일 날 막상 됐더니, 뭐 별일 없는 것처럼. 아니네, 괜찮대.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이제 별거 없을 것 같대. 엔비디아가 막 10% 빠졌었는데, 아니 괜찮대, 4% 올랐어. 막 이러니까 전체적인 시장 움직임은 안정을 찾은 것 같지만 우리들의 가슴은 아직도 쿵쾅쿵쾅 거리는 게 안정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개별 종목 베팅이 안 나오니까 상한가 종목도 안 나오고 지수가 급락하지도 않고 지수는 보합 마감했는데 오늘 탑 30도 8%밖에 안 되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점으로 들어가는 거는 바람직할 수 있지만 단기 매매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단기 매매는 진폭이 좀 있고 강한 베팅이 나올 때 나도 좀 들어가서 하루에 5% 10% 또는 오버나이트 해갖고 뭐 10% 15% 뭐 이런 거를 지금 노리고 들어가는 건데 하루 상한가 2000 종목 중에 20등 안에 들어야지 10%야. 2000 종목 중에 20등이면 100 종목 중에 1등이 나고 100 종목 중에 1등이 10% 오른다고요. 그러면 단기 매매로 수익 내기는 굉장히 힘든 장이죠. 이렇게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면 오늘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서두 때 말씀드렸지만 장이 진짜 불안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개별 종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상한가도 없고 탑 30이 8%밖에 안 돼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들 지금 불안한 마음에 아직 편안해지지 않았거든요. 이럴 때는 공부 효과가 맥시멈으로 올라갑니다. 왜? 열심히 해서 돈 벌어야지. 공부 안 해도 돈 벌 땐 공부 안 한다니까. 근데 지금은 돈이 안 벌리죠?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해야지 돈 버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면 돼. 몽당연필님 강의, 그리고 이세무사 부산 강의, 그리고 부자학교 7기까지 100억대학 3기까지 했던 그 노하우를 다시 한번 응축시켜서 100억대학 4기를 모집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자 노래 둘째 줄까지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세무사 부자 공식지 않았는데. 화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see you. 도시. 여기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둘 뿐. 하나 둘 셋. 이제 세금 신고 완료. 마구. 마십. 성공했어. 죽을 뻔했네. 나 보험 가입돼 있지? 보험 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